안녕하세요. 발레테라피시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없이 체중 감량과 복근 운동을 한 번에 끝내는 복근 유산소 운동을 준비했어요. 총 15동작, 50초 운동하고 10초 휴식하며 진행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무릎 들며 다리 아래로 박수 쳐볼게요. 복부 힘으로 다리 들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박수 칠게요. 손 아래로 뻗으며 상체 숙였다가 위로 뻗으며 반대로 숙여볼게요. 옆구리에 강한 자극을 원하는 분들은 덤벨을 들고 따라해주세요. 상체 숙일 때 호흡 내쉴게요. 옆구리 힘에 최대한 집중하면서 따라해주세요. 양팔 뻗으며 상체를 옆으로 숙여볼게요. 호흡 내쉬며 상체 숙여주세요. 옆구리 힘으로 상체를 내려가 볼게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상체 숙여주세요. 덤벨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자극을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분들은 덤벨을 들고 따라해주세요. 반대손 아래로 뻗으면서 상체 숙였다가 위로 뻗으며 반대로 숙여볼게요. 옆구리에 강한 자극을 원하는 분들은 덤벨을 들고 따라해주세요. 상체 숙일 때 호흡 내쉴게요. 옆구리 힘에 최대한 집중하면서 따라해주세요. 반대쪽 양팔 뻗으며 상체 옆으로 숙여볼게요. 호흡 내쉬며 상체 숙여주세요. 옆구리 힘으로 상체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상체 숙여주세요. 덤벨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자극을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분들은 덤벨을 들고 따라해보세요.
트위스트하며 무릎과 팔꿈치 모아볼게요. 호흡 내쉬며 모아주세요. 복부를 강하게 수축하면서 팔과 다리 모을게요.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는 분들은 손을 가볍게 들고 따라해주세요. 팔꿈치 끌어내리며 무릎을 최대한 끌어올리다가 마지막에 발을 차볼게요. 복부 힘으로 무릎을 최대한 늘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다리 찰게요. 코어 단단하게 힘주고 중심 유지하면서 동작 이어갈게요. 반대쪽 트위스트하며 무릎과 팔꿈치 모아볼게요. 호흡 내쉬며 모아주세요. 복부를 강하게 수축하면서 팔과 다리를 모을게요.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는 분들은 손을 가볍게 들어주세요. 반대쪽 팔꿈치 끌어내리며 무릎을 최대한 끌어올리다가 마지막에 발을 차볼게요. 복부 힘으로 무릎을 최대한 들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다리 찰게요. 코어 단단하게 힘주고 중심 유지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두 손 허벅지 옆으로 보내며 트위스트, 팔꿈치 당기며 무릎으로 킥할게요. 트위스트 할 때와 무릎 찰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덤벨을 들고 따라하시면 복부 자극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가능한 분들은 덤벨을 들고 따라해주세요.
반대쪽도 두 손 옆으로 보내며 트위스트, 팔꿈치 당기며 무릎으로 킥할게요. 트위스트 할 때와 무릎 찰 때 호흡 내쉴게요. 덤벨 들고 따라 하시면 복부 자극을 더욱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가능한 분들은 덤벨을 들고 따라 해주세요. 다리 찰게요. 호흡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맨손으로 따라하시는 분들은 손으로 발끝을 터치하면서 복부를 더욱 수축할게요. 덤벨 들고 따라하신 분들은 트위스트하면서 복부 자극 더 많이 느껴보세요. 사이드 탭하면 손끝을 좌우로 뻗어볼게요. 손끝 뻗을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손끝 멀리 힘있게 뻗어볼게요. 무릎 구부리며 팔 아래로 내렸다가 올려볼게요. 복부 힘으로 팔 아래로 내렸다가 올라와주세요. 무릎 구부릴 때 호흡 내쉴게요. 손바닥으로 무릎 두 번씩 터치할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마지막 동작이에요. 팔과 다리를 힘있게 모으면서 터치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